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 저녁, 또 모임, 만남,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자,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겠죠. 잃어버린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골목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요. 물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도 동시에 바짝 쥐어야겠죠.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을 홍보하는 통합관광센터가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남북권 폐광지역의 홍보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양양군이 최근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 집원을 인제군이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개막한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내일 영화 20여 편이 상영됩니다. 이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합창대회가 내년 강릉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대회 참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약 6년 만인데요. 침체된 폐광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르른 소나무 숲 사이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띠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불가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자 나한. 20년 전 영월 창룡사터에서 발굴된 나한상이 미디어 아트로 새롭게 표현됐습니다. 예술작품 전시와 함께 공간 한켠에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제품이나 로컬푸드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홍보 역할을 하는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통합관광지원센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지지부진해오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착공 2년 만에 개관했습니다. 관광기금과 도비, 군비 등 예산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영월과 태백, 삼척과 정선 등의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홍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4개 시군의 관광 정보 등을 공유하고 강원 남부권 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널리 알려서 폐광지역 관광하자원 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영월군은 센터를 연당원과 청령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폐광지역의 관광 홍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폐광지역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확충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본센터는 영월의 새로운 관광자원은 물론 폐광지역 4개 시군 길목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정말 우리 영월을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이 건물의 준공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센터는 다음 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할인해 수도권 등 관광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고추 농사는 풍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확한 고추의 상당수가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고추 주산지로 꼽히는 충남 태안 등 고추 생산 지역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가 창고 곳곳에 건고추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최근 수확한 건데 팔지 못해 보관만 해둔 겁니다. 이 농가에선 올해 수확량의 40%가 넘는 고추를 아직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고추 판로가 막힌 건 올해 생산량은 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추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가 그 늘어난 데다가 병충해 발생에 저거 수확량이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둔화와 그 맞물려서 농가에서는 고춧값 하락과 판매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600g당 18,000원까지 했던 고추 가격은 현재 7,000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폭락한 겁니다. 코로나로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부담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인건비가 외국 근로자 아니면 농촌에는 참 농사 짓기 힘들은데 여자가 인건비가 12만 원, 남자는 13만 원인데요. 최소한도 가격 형성을 이루자면 근당 만 원 이상은 돼야 합니다. 태안을 포함한 전국 고추 주산단지 14곳의 추정 재고량은 8,600여 톤. 생산량의 30%에 달합니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와 직거래장터, TV 홈쇼핑 등으로 고추를 팔아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수매를 공식 건의한 겁니다. 소진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추를 좀 사달라, 수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우리 정부에게 하는 겁니다. 정부는 건고추 수매 여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 코로나19가 고추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울상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입니다. 태백에서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26일 오후 3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감염자를 매개로 모 어린이집 원생과 직원, 확진자의 가족 등으로 연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관련으로 확인된 아동 확진자는 8명, 성인 확진자는 4명으로 모두 12명입니다. 태백시는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가 확진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의 집원을 직권 정정한 것에 대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은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과 양양군의 협의 없이 인제군으로 편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법률상 명백한 위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문화행사, 세계합창대회가 내년 강릉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앞두고 대회 참가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2022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 진재수 단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장님, 강릉시가 이 세계합창대회 준비를 위해서 참가 등록을 받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대회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첫 해는 그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스트리아 린치에서 그 60개국에 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그런 대회를 그 했었는데요. 그 매 짝수년 2년마다 한 번씩 이 대회를 하고 우리 내년도 강릉은 이제 12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회 참가 규모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400여 팀이 그 참가를 하는데요, 합창단이.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팀에게는 메달을 수여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합창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에서 올림픽 하듯이 그 인터풀트로 이 재단을 갖다 IOC라고 명칭을 하고, 우리 한국의 조직위원회는 NOC라고 그 스포츠의 올림픽과 비슷한 이런 그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경연하는 이 종목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챔피언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그 경연을 하는데 그 예, 소위 이제 국제대회 참가 실적이 있다든지 그러한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합창단들이 경연을 하는 챔피언 경연이 있고, 일반 아마추어 그
합창단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경연이 있습니다. 물론 챔피언 경연도 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는 것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합창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구나 그 4명 이상만 사실은 팀을 구성해가지고 등록만 하면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 경연 종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 28개 카테고리로 쭉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들이 성별이나 나이 구성에 따라서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되기도 하고, 주제에 따라서 교회 음악이나 재즈, 팝, 민속음악 이런 등으로 해서 이제 합창곡 테마에 따라서 이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네, 평균 70여 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시설이든지 교통, 그리고 기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도 그 시와 강릉시와 함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참가 등록 기한 마감까지는 참가자 모집에 저희가 총력을 좀 기울이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7월 행사 기간 이전에도 이제 붐업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하는 행사들과 서로 연계하고 협조해서 이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거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좀 다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합창대회 조직위 진재수 단장이었습니다. 국값이 처음부터 폭락이 돼가지고 아주 계속 지금까지 생산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지금 물류비가 안 나와요. 저 작업비하고 운송하는 그 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길어져가지고 진작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장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가 더 컸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화려하게 개막한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매일 2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관악극장에서 영화 코펠리아를 상영하는 등 폐막일 전인 30일까지 8곳의 상영관에서 매일 2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영화는 상영을 전후에 감독 등 영화 관계자와의 대화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춰 안심여행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관광공사는 근거리와 소규모, 휴식 위주의 여행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여행 추세 등을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또 캠페인 홍보를 위해 방역 우수 관광지 방문객 3천 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 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